전북과 충남 시민단체가 금강의 수질 개선 활동을 예고하면서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과 공업 용수의 취수원 이전 문제가 큰 걸림돌이어서 전북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금강 하구둑입니다. 농업과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저지대 홍수 조절과 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90년 건설됐습니다. 연간 4억 3천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취수원은 금강 하구둑에서 12km까지 6개, 24km 안에는 17개나 있습니다. 물 공급 면적은 4만 3천여 헥타르로 전북 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수 유통의 공론화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과 충남의 시민단체 등이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 겁니다. 단체들은 금강의 수질이 지난 2019년 6등급으로 나빠지고 녹조도 발생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질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조차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토사 때문에 항해 기능도 많이 어렵고. 또한 수질 악화는 농작물의 생육과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점진적으로 해수 유통을 늘리는 대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용수를 위해서 양수장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양수장을 상류로 이동해서.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가뭄 등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적은 있지만 수질은 농업용수에 적합한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수질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해수 유통을 하려면 취수원을 상류 쪽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효과도 의문시된다며 맞섰습니다. 취소하기 위한 그런 대체 비용이 7천억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해수 유통이 될 경우에 하류 지역에 대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시 해수 유통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선거 국면을 맞아 시민단체가 해수 유통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